사실은 이제 김동윤 씨랑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에요.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우리 김동윤 씨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 또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타리스트였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닮고 싶어하고 되게 그랬던 기타리스트인데 이제 그때 둘 다 어렸을 때 그 기타 소년들은 이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둘 다 이제 아저씨가 됐지만 그죠 이제 중년이 됐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둘이서 그 뭔가 좀 연주곡을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예, 좀 촉촉한 분위기 한번. 야, 드디어 이제 콜라보가 시작됐네. 아, 이거요, 형님.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? 아, 그런 거야? 어,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이름만 들어왔던 사이에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럴 수 있어. 근데 너무 같이 기타 쳐보고 싶었어. I remember Paris 49 Chandelier Chemiselon Bordeaux wine I recall you were mine All Parisian day대화를 하는 느낌? 20대 플레이어만 같았어도 막 후리나고 정신없었을 거야. 온갖 테크닉, 기교, 스피드 뭐 정신없었을 거야. 근데 턱 놓고 그냥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데 난 그 느낌이 오더라고. 가슴이 윙크됐어요.
일어나서 쳐줘야 돼요. 일어나서. 아. 야, 나 이거 볼래. 아, 도균 형이 날 어제 보내 적셨어 지금. 김도균 씨였습니다. 와. 장원지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았죠. 예. 네. 뭐 왜냐면 이제 뭐 그때 뭐 고일 이렇게 뭐 같은 고등학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미 이제 중년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때 뭐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질문을 하고 그럼 여기서 또 답을 하고 그럼 이 답에 대해서 또 저쪽에서도 또 답을 하고 이제 그게 대화 좋았습니다 아주. 예. 약간 짜릿 뭉클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왜냐면 와 김덕희 몰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 갓 고등학생이었는데 먼 길을 이렇게 서로 돌아왔죠. 이렇게 쫙 돌아가서 그 사람은 저 길을 자기 길을 저는 이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주게 딱 만난 거죠. 그러니까 참 되게 약간 미묘한 기분이었어요.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. 그 순간에 아 이걸로 됐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이 느낌으로. 이번에는 이제 연주곡 들으면 또 약간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래를 좀 도와줄 또 게스트 가수분 한 분 모셨습니다. 아 지금 게스트가 왔어. 뭐 굳이 소개 안 해도 그냥 아마 나오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. 굉장한 락커시고요. 그냥 따로 소개는 특히 안 하겠습니다. 뭐 나오면은 여러와 같이 환영을 해주십시오. 누구야?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와 캐논 그러니까 기타 한번 또 좀 상황 한번 체크하고 다시 맛있네.